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활동한 들불 야학이 있던 광천동 시민아파트 일부의 보존 작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와 서구청, 천주교 광주대교구,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아파트 보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아파트는 1970년 사용 승인된 광주 최초의 아파트이자 들불야학의 무대로 윤상원 열사가 거주하면서 5.18 당시 최초의 민중언론인 투사회보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가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포함돼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이번 협약으로 아파트 일부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